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명순입니다. 이번 제 책을 내면서 필명이 명랑이라는 필명이 생겼고요. 네. 저는 육아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한 25년 넘게 지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명랑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25년 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선생으로 있다가 원장한 지는 2001년도부터 원장을 했으니까. 진짜요? 예. 그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인사하실 때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이제 어린이집을 그 오랜 시간 운영하셨는데 네. 좀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요즘은 왜 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나오죠. 예. 뭐 CCTV다, 네. 뭐 아동학대다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네. 제가 현장에 있어서가 아니고 네. 저희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네.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부각을 해 주셔야 응원도 주고 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당근도 주고 채찍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 부분에 잘못된 네. 부분들을 너무 크게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괴감도 들고 사실은 현장에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하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잘하고 있는 점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최근에 가장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네. 햇님 부모님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네. 본인은 달림 부모이고 아이들을 집에서 재우기만 하는 달림 부모이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네. 해가 떠 있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주는 참 햇님 부모이다 이런 말을 네. 들어서 굉장히 힘이 나고 응원을 받았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진짜. 네네. 햇님 부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하고 완전 느낌 완전 다르네요. 네. 아니 그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네. 이제 뭐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어린이집이 네. 사실은 네. 돌 전에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취약 전 아이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돌봄을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옛날에 이제 뭐 제 나이를 가늠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정말 보호가 필요했던 그 시절에 타가소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그래요?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육이라는 개념이 보호 더하기 네. 교육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어린 연령의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기 네. 때문에 보호가 우선이겠지만 그들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보통 표현을 애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아이들을 본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이 알기는 하지만 네네. 너무 쉬운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아이들하고 논다는 거 사실은 달린 부모님들 잘 못하시잖아요. 얼마나 노련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디테일을 요구하는 그런 일인지 굉장히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포함한 네. 보육교직원들을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해오셨으면 20년 이상을 해오셨으면 이 저출산의 그 그래프라는 게 네. 저는 이제 뉴스에서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그 선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근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네. 한 부모님의 한 가정에서 뭐 형제, 자매 보통
3명 내지는 뭐 4명까지도 오.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고 그 친구가 뭐 연령이 돼서 졸업을 하면 네. 그 동생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네. 정말 외동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있는 제주도는 이주에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주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다둥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토박이신 제주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은 네.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지를 하는 건지 네. 다둥인 경우가 덜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그럼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네네. 좀 돌보는 입장에서 그냥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네.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두렵잖아요 요즘. 아 그렇죠. 많이 젊은이들이. 늦게 하고 안 예, 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네. 있을 거고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네. 아이까지 양육해?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네.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어떤 정책적인 것,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네. 구조적으로 꿔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뭔가 네.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책들이 좀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아까 제가 진짜 옛날 사람 같습니다만 어린이집 초기 운영할 때는 네네. 보육료를 이렇게 네네. 지원해 주지를 않았었어요. 아, 완전 학원처럼 계속 그럼요. 하겠네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를 하고 네.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전액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하나도 안 내요?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부모 부담분이 뭐 네. 특별활동이나 네. 특별활동 아니면 기타 필요 경비, 네. 뭐 행사비 등등 나름의 그런 부모 부담분이 생기긴 하지만 네.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받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네. 지금 전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네. 출산 장려의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 보육료가 네. 보육 비용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네.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어서 어쩌면 네. 옛날에 네. 꼭 필요한 내가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면 네. 내가 부담을 해서라도 어린이집의 어떤 역할들을 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보냈던 그 시절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서비스라는 게 사실 자기가 지불한 거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거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전 이게 뭐 무료 이렇게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네, 좀 네. 이제 가치를 잘 못 알아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그냥 뭐 교육학 그 대학교 수업 때 이거 얘기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쩌면 복지 차원에서 이제 예. 비용이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과거에는 진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맡겼다면은 네. 이제는 어차피 뭐 무료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전업주부 그냥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도 다 맡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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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런 특혜면 특혜기 혜택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업주부이신 네. 어떤 엄마나 아버님이 네. 그거를 나쁜 말로 네. 악용만 하지 않으신다면 네. 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네. 뭐 본인의 개발을 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아이를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경제적인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러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교육 관련 이제 책을 쓰신 분들 인터뷰 몇 번 했었는데 네. 그 쓰신 분들이 네. 이제 뭐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지 않은 주제로 책을 쓰거나 아니면 네. 이제 홈스쿨링 네. 이런 거 쓰셨어요. 근데 예. 그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선택하셨을 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아이들 사회성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 들으셨는데 네. 그분들께 그런 질문 드렸더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뭐 문제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뭐 홈스쿨링을 하거나 내가 보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양육하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네. 주변의 뭐 친인척이나 아니면 네. 주변의 어른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홈스쿨링을 하던 아니면 네. 뭐라고 하죠? 같이 공동 육아를 하던 네. 그거는 상관이 없이 아이들의 사회성은 꼭 어린이집에 온다라고 해서 높아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안 보낸다라고 해서 안 좋아진다, 높아지지 않다, 이런 OX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또래 아이들하고의 지내는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래 아이들이 지난 옛날에는 왜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낳아놓으면 큰다라는 말들이 정말 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이거나 보통 많아도 둘 요 정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양육자의 역할이 부모님을 꼭 부모님이라고 한정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네. 보내고 안 보내고는 네. 그건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쓰신 책에 육아는 모든 순간이 소통이다. 네. 이 책은 이제 20년 이상의 그 작가님의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쌓은 노하우가 그 철학이 담긴 책인가요? 아, 철학이라고 하니 괜히 부담스럽긴 네. 합니다만 네,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네, 네.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네. 제가 동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였는데 네. 작년에 우연치 않게 네. 이 책을 내게 됐는데 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작가님이요? 네. 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제주에 살고 있는데 네네. 서울에 이제 자꾸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네. 어쨌든 지금은 건강합니다. 네네. 건강해졌습니다. 네네. 건강해졌고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이대로 내가 만일에 뭐 100세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네. 60이 될지 70이 될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얼마나 안 됐을까? 나는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지? 네.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들고 네. 저 스스로한테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나한테 나 스스로한테 응원을 해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끄적끄적 해놓았던 뭐 일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춰봤는데 아이들 얘기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평생을 살고 아까 반백을 넘게 살았어요. 제가 그 반백의 반은 아이들하고 지낸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는 살짝 접어두고 그러면 그것들을 좀 다듬어서 책으로 엮어보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의미 있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육아를 많이 하시니까 네. 좋은 육아, 바른 육아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네. 정답은 없지만 네네.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이건 아니면 네. 뭐 보호자가 되건 양육자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네. 내가 만일에 아이였으면 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육아일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약간 이거랑 맥락이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지 이러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그 아이들의 기질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의 기질을 좀 찾는 방법이나 뭐 기질의 특성이 좀 있나요? 뭐 제가 그 책에 네 가지 기질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우선 기질을 일단 알기 전에 네. 아이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질이 뭐 까다로운 기질이건 네. 뭐 편한 기질이건 요거를 네. 따지기 전에 내가 아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이가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면 전혀 이상한 아이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를 관찰만 잘하셔도 굉장히 편안한 육아를 보내실 수, 육아 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관찰만 잘하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의 그 기질의 네 가지? 그건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책에 지금 써뒀던 것처럼 네네. 미국의 그 로버트 클로링거 박사님이 네네. 아 외부 자극이 생겼을 때 네.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사실은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네. 위험 회피 기질, 네. 자극 추구 기질, 네. 보상 의존 기질, 뭐 네. 지속성 기질 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제 책에 보면 뭐 사례를 들어서 제가 네. 아 이 기질은 꼭 우리 아이가 보면 요럴 때는 지속성 기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제 나름으로 풀어 놓아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네. 사실은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 제가 네.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 어떠세요? 딱 아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이 네 가지가 뭐 맞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아이의 기질은 네. 성격하고 달라서 정말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만들어진 거여서 고치기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 보면 성격까지도 그쵸. 이상해질 수 있어서 그쵸. 기질을 기질로 인정하려는 인정해라라고 하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질은 따지고 보면 아빠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 아까 이제 표현 아까 뭐였죠? 해부모? 뭐 햇님 부모. 아, 햇님 부모. 네네네. 아까 이제 표현이 이제 햇님 부모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네. 어린이 선생님들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밤에 보니까 달님 부모,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진짜 친부모가 아이를 관찰한다는 게 네. 별로 보통 잠만 자니까 이제 관찰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 어린이집에 네. 오는 시간이 보통 네. 보통의 아이들 저희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네. 한다면 8시 반쯤부터 네. 빨리 귀가하는 친구들은 네. 4시 한 뭐 이 정도로 가고 네. 네.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7시 30분까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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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네. 네. 그래서 7시 반까지 있다라고 보면 네.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네. 토요일, 일요일은 네. 오롯이 부모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토요일, 일요일조차도 네. 달린 부모님만 하려고 하니까 관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할 수는 있으나 네. 이제 그 네. 주말에도 쉬어야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관찰이라는 네. 게 하루 종일 일이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관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제하고 살짝 다른 부분을 얼른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관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네.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네. 아, 이 아이는 기질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어떻게 뭐 피드백이랄까 이런 것도 주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는 보통 네.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부모 정기 상담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그런 부분이고 네, 네. 언제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제가 제 나름의 철학이 네. 어린이집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네네. 학교가 아니고 네네. 집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집하고 가장 비슷한 어떤 양육 요건을 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고 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아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네. 정말 내가 부모인 것처럼 하죠. 네. 어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나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생각할 수 있게. 네. 아. 예.
그럼 이제 다 대부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듣기도 하고 네. 왜요? 오히려 거꾸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게요. 어린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린이집 가기 싫어해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대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러면 저희는 또 전문가니까 네네. 나름대로 대답을 하죠. 그럼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어디 컨디션이 안 좋을까요?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관찰을 하죠. 대묻는 거는 약간 뼈가 네. 있는 질문 아닌가요? 뭔가 어린이집 불만이 좀 있다고 이런 거 아닌가요? 좀?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관심이라고 보면 또 관심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어린이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이제 중요한 게 또 칭찬이잖아요. 예. 좀 아이들을 좀 잘 칭찬하는 법이 있나요? 아이들을 칭찬하는 법은 네. 제가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여서 그런데 네. 결과를 우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에. 결과,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랬고 저도 아이였고 저도 지금 뭐 물론 작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끄적거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예. 차근차근 계단을 네. 밟아왔을 텐데 네. 그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오는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가장 쉬운 예로 들면 네. 뭐 80점을 맞기로 했는데 설령 70점이어도 너는 80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좀 노력했지 이런 부분들에 칭찬을 해주셔야지 그랬는데 80점이니? 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칭찬해 네.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점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을 못할 수 있는 점수일 수 있잖아요. 네. 아이가 90점, 100점 맞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네. 그 아이를 칭찬하면은 이제 아이가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목표라는 거를 정해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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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아이의 목표이면 아이의 목표를 네. 결과가 아니고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칭찬해 주시라는 거지 네. 네. 80점 잘했어 요게 아니고 네. 너 80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그래 다음에는 80 조금 더 가까워질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시라는 거지 무조건 잘했어 라기보다는 네네.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네. 73점인데 우리 네.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칭찬을 해 주셨다 네. 그러면 네. 그래 다음에는 75점까지 받아 봐야지 그 다음에는 80점을 받아야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합니다. 이제 잘 네. 짚어서 네, 네, 해야 되고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엄청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의 매. 네. 네 이제 뭐 때려서라도 네. 이제 뭐 아이 뭐 학생들의 잘못된 걸 고친다는 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스승의 마음이고 이제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린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좀 이제 좀 더 심하게 가면 이제. 훈육과 학대의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차이를 보시나요? 저도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네. 자란 아이였거든요. 네, 아이일 네, 네. 때. 뭐, 그때는 진짜로 말 안 들으면 패야지. 네,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네.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닙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네. 자녀 체벌. 체벌하는 거 예. 네. 금지가 되어서 네. 이제는 요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뭐 하나만 탁 놔도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교육도 워낙 자세하게 잘 받고 있고 그런데 훈육하고 학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나는 너를 훈육이야 라고 네. 하는 거지만 네. 학대라고 아이가 받아들인다면 네. 받아들이는 아이가 예를 들면 훈육하는 사람은 강자이고 네. 아이는 약자라는 그쵸. 개념에서 네. 저 사람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기분이 나쁘네 나 행복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저 어른이 나한테 저렇게 해서 네. 나 지금 자존감이 무너졌어, 자존심이 네. 상했어 네. 이런 어떤 나쁜 감정이 들면 네. 그거는 학대일 수 있겠다, 학대일 여지가 있으니 네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체벌이나 이런 건 일체 그냥 금지고 범죄죠, 이건 이제. 그럼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분위기나 이제 네. 문화의 변화를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이 체벌까지도 이제 금지되면은 아이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당시 선생님들의 뭔가 논리였고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체벌이 이제 아예 금지가 되면서 어린이들, 아이들을 좀 다루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정말 마음에 드는 네.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거기에도 사실은 네. 질문 중에 답이 네. 나와 있는 게 네.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네.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뭐 어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이가 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왜 뭐 어떤 경우가 있었잖아요. 서울대 가라 하니까 그럼 엄마가 가시던가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지 나는 저런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직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존중을 하고 네. 같이 성장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아이들 덕분에 저도 같이 네. 성장하게 되고 네. 저희 물론 저랑 같이 이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네. 우리 교직원들도 네, 네. 아이들한테 배워라. 네. 왜 5살하고 싸우니 이런 네. 말들도 네. 하게 되고 네. 가르친다라고 해서 꼭 네. 그 가르친다라는 그 말 자체에 주입식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퀄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도 이제 뭐 아이를 지금 몇 명 데리고 있어요? 관리를 하시는 거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저희요? 네, 저희 37명이요. 네, 그 37명 있으면은 네. 그래도 그 중에 뭐 한두 명은 네. 정말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훈육을 하나요, 그럼? 네.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같이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지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분명히 말을 안 듣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단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잠깐 쉬고 그 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네. 그냥 5살이건 6살이건 심지어 4살까지도 네. 아, 저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말을 하거나 그 행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덜 돼요. 그러니까 뭐 훈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네네. 같이 저 아이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아이와 이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잖아요. 이반씨께서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서툴지 않게 진심을 좀 전하는 대화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네. 대화법 자체가 나 전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뭐 늘 우리는 너 때문에 그쵸. 너가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나 전달법을 네. 활용을 해라라고 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래 네. 내 마음이 좀 속상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네. 네. 나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고 네. 그 아이한테 또 나전달법을 이용해서 너도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속상하구나. 아빠가 화가 좀 날 것 같구나. 네. 타협해야죠, 뭐.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잘 알았었나요?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네네. 모든 뭐 언어 표현에는 꼭 이 말로만 하는 게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비언어적인 네. 요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표현이 네.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 약간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빠가 안 돼 보셔서 그럴 겁니다.
아이가 네. 지금 제가 현장에서도 저희 부모님들이 뭐 상담을 하시거나 이러면 네.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네. 안아줄 수 있을 때 안아주세요. 아이는 금방 커버립니다. 아. 금방 커서 어머 어디 가자 우리 네.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아니요 저 친구들하고 놀러 갈게요. 엄마 아빠만 다녀오세요 한다든지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정말 금방 오더라고요. 언제 1년이 지나, 언제 6학년을 보내, 언제 네. 3학, 뭐 중학교를 마쳐, 이런 고민들을 지금은 뭐 하시겠지만, 네. 아니요. 후회되실 거예요.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들 네. 눈 봐주시고, 네. 아이들이 뭐라고 꼬물꼬물 거릴 때 얼른 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뭐 쌀 때부터 보통 그런가요? 그러나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무서운 5학년? 5학년 정도? 무서운 5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라는 게 찾아오면서 중학교 2, 3학년에 절정을 맞으면서 고등학교 가면 빠른 독립을 하지 않을까요? 한 12살 정도는 12살부터 네. 그냥 네. 그 부모라는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말씀이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원칙, 네.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아이가 커주지는 않죠. 본인인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들도 아마 그랬을 거고 네. 그런데 자꾸 내가 못했던 그런 어떤 결핍과 네. 좌절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자꾸 대입시켜서 네.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부모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거나 부모가 하라는 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에 맞춰서 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아마 읽으시려는 분들은 다 네. 아,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이 생각으로 아마 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네. 아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아이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가 조금 어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찾아보시려고 하시고 네. 아이가 뭘 원하는지 얼른 알아봐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휴대전화에 유튜브 보시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네. 유튜브 보시면서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아이하고 함께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유튜브도 아이하고 같이 해서 어머 이렇단다 이러면 아이도 대답하고 네. 우리 엄마도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된다면 네. 좋은데 엄마는 엄마 유튜브 보고 아이는 아이 핸드폰 보고 네. 그러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고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라는 어떤 정말 대단한 관계를 우리는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가 완벽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고만 느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좋은 경험을 해주시게 해서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일단 저의 첫 책이 사랑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뭐 2세 들어갔어요. 벌써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기쁘고 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영향력 있게 생각했던 분이 저희 엄마세요. 그래서 엄마신데 네. 그 엄마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육아라는 거하고 또 연관을 해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셔서 글자를 사실은 잘 읽지를 못하세요. 떠듬떠듬 읽기는 네. 하시는데 그것도 네. 이제 독학으로 하셨다는 네. 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네. 떠듬떠듬 읽기는 하시는데
어머님한테 제 책을 이렇게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라고 실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책을 드리면 어떻게 읽어 주실까 그런 네. 고민을 하다가 책은 안 드렸고 네. 제가 아까 명랑입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제 네. 이름의 명하고 네. 저희 어머니가 성자 랑자를 쓰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님 뒷 이름 네. 랑을 섞어서 필명 아. 명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어쨌든 저를 낳아주신 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가 명랑 작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저희 엄마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 찾아라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런데 행복하려면 자신 스스로를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 스스로를 좀 챙기고 돌보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세요.